할렐루야! 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오늘 4절에 있죠. 다윗이 아마사 장군에게 나를 위해서 큰 소리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너도 내 곁에 있으라.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의 정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불러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의 삶이, 사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은 다윗 왕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동안에 신앙의 모델로 세 명이 나왔었죠. 세 가지 믿음의 본질, 그 다음에 세 가지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들, 증상들, 행동들, 인간의 죄성이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 세바의 반란, 10명의 후궁들 욕보인 사건, 그거에 대한 다윗의 처리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쩌들려 있는지,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 놀랍게도 우리가 예전에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은 압살롬 반란군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총사령관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고 원수겠죠. 그런데 이 아마사, 이 반란군의 사령관을 다윗이 죽이지를 않고 그를 지금 불러가지고 요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을 삼아요. 그렇게 임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도록 사람을 불러 모아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아마사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불량배 세바를 따르면서 결국은 반란이 평정이 되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기 운명을 모르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불러 모아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다윗이 아닌 불량배 세바를 따르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죠. 멸망의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따르는 길에서 부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의고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 단어 자체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름받은, 부름받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사명. 아,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존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고 사명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아마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건 뭐냐면 부르심의 기회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기회는 생명의 기회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의 기회는 생명의 기회다. 여러분, 지금 아마사를 다윗이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요압 장군이
다윗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압살롬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협박했죠. 그래서 요압 대신에 이제 이 아마사를 사령관을 임명한 거예요. 믿을 만한, 정말 다윗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할 만한 사람을 뽑기로 원했어요. 그러면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 죽어 마땅한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살려주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면 충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아마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르심의 기회는 아마사에게는 생명의 기회예요.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 부름의 기회가 뭐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그 살 길을 열어주는, 세 발을 따라서 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아마사는 모델이죠. 야, 다윗을 따라야 된다. 나도 반역했는데 다윗 따르니까 이렇게 사령관 되지 않냐? 또 다른 사람에게 부름에 또 기회를 주는 거죠. 다윗이 이제 아마사에게 누구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누구를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요? 너는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누구를 불러요?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라 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1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로 다 돌아온 사람들, 다윗 편이죠. 다윗이 왕 되는 걸 기뻐하고 그 모든 걸 추진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다윗에게 다 기울게 해서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럼 유다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세바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에요. 압살롬 편도 아니었고. 그들을 아마사가 불러 모으는 것은 식은죽먹기예요. 그냥 유다 지역에 가서 자 다윗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 와 하고 다 따라오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부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에클레시아의 삶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20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세바를 따르고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라 그러면 이거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세바를 다 따랐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고. 근데 이스라엘을 부르라 그랬으면 힘들 일이지만, 아니 유다 부르라고, 유다 사람들 모으라 그랬으니까 거저먹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실상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정말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준비하는, 겉으로는 다 강팡한 것 같고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도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봤으면, 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 한 분 한번 알아봤으면,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점을 보러 갔대요. 근데 점쟁이가 보자마자 당신 예수 믿을 사람이네, 예수쟁이 될 사람이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 점 보러 왔는데 점쟁이가 교회 다닐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전보가 나왔는데 계속 그 점쟁이 말이 떠오르더래요. 근데 인생이 계속 고달프고 힘드니까 점쟁이 말대로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는 한마디만 하면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나오면 그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려는데 아무도 교회 이야기를 안 하더래. 자기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안 하더래. 너무 괴롭고 힘드는데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 발로 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점쟁이 말이 자꾸 떠올라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이 있을 때는요, 쉬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괜히 겁을 먹고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싫어하는데 다들 내가 교회 가다라면 미쳤다고 말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아마사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왜 안 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3일 안에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마사가 왜 숨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이 준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머리 좀 굴려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이스라엘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다에서 하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바에 반란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세바를 따르는 지파가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 열 지파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건 유다 한 지파거든요. 열 배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세력이 큰 세바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왕이 되어버리면 자기는 다윗 편들을 다 죽을 것 같거든요. 다윗이 비록 죽을 자기를 살려주고 이렇게 높였지만 세상에 이 흐름을,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보니까 쉽게 선택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자를 재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안 한단 말도 안 하고 세바에게 따른단 말도 안 하고 지금 숨어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죽을 자를 살려서 귀한 직분까지 주고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놨더니 기껏 그 하는 지심을, 은혜 받은 그 시간을 뭐로 탕진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귀한 기회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왜요?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윗 왕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으로 자기를 이제 그 지위를 박탈하고, 그리고 아마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이미 공포를 해버렸거든요. 요압이요, 충격받은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세바가 아니고 아마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자마자 인사하는 척이하고 사촌지간이거든요. 일부러 아마 내 생각에 칼이 떨어졌는데, 만나러 갔는데 칼이 떨어졌죠. 그걸 이제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찌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수로 떨어뜨렸을까요? 장군이 자기 칼집에서 칼이 그냥 빠졌을까요? 일부러 빼갖고 떨어뜨리고. 그러면 저기 아마사가 볼 때를 저 칼이 떨어졌네? 그러면 당연히 칼 떨어지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으니까 의식을 안 한 거지. 떨어진 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찔러서 죽인 거거든요. 굉장히 요압이 계획적인 살해를 한 거예요.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 앞에서 큰일 날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명령에 아마사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거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길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사는요, 지금 이 부르심의 기회라는 거, 사명이 있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기회를 얻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단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오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 세상에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는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여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아마사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망가했기 때문에, 그걸 낭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기회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지옥갈 인생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준 이유는 뭐예요? 지금 부르심 받은 자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 모으라라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눈치 봐갖고 더 잘 살까, 더 부유하게 살까,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뭐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의 원리를 책으로 저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용한 곳에 어디 좀 자리를 잡고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더니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가는 길이 이제 제네바였고, 제네바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파렐이라는 제네바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 인물이 깔뱅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권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리더이지만 신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당신이 제공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고, 나와 같이 제네바 시 전체를 이 개혁하자고, 종교개혁을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깔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정리하는 책을 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직접 운동에 나서는 것보다 이 지금 원리를 정리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파렐이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천주교의 개신교를 완전히 잔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때 당신이 한가하게 책이나 쓰고 있겠냐고. 지금 함께 일해야 되고 이 개신교, 이제 막 일어난 개신교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깔뱅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내가 지금 휴식을 좀 취하러 간다고. 내가 온몸이 병이 들어서 쉬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근데 깔뱅이의 별명이 종합병원이거든요. 쇠꼬장같이 생겼어요. 빼빼 말라갖고 신경이 예민해갖고 위고 뭐가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깔뱅이 사진 안 보는 게 더 은혜로워요. 무슨 마귀 할머니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건강 핑계를 대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깔뱅이, 사실은 몸도 그렇지만 내가 이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라 막 종교개혁을 지도하고 이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다 했더니 파렐이 화를 내면서, 아니 자기 마음이 소심하다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거절하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추진하면 되지. 소신 없는 뭐 그냥 밀어붙여야지 무슨 말이냐. 깔뱅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도 내가 못하겠다니까 왜 그러냐고, 안 한다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파렐이요, 자기가 마치 깔뱅이 주인이라 되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엄히 경고를 해요. 그 말이 깔뱅을 충격 가운데 몰았는데, 당신은 자신의 휴식과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선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고 당신은 저주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깔뱅이 충격을 받고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날 부르시는군요. 저주받기는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물러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고 기회를 얻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이 쉼을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 구원하기 위한 사명,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기회는 생명의 기회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기억나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젊고 관원이고 학자이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그리고 경건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하사님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부르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원히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거절했고 이 부르심을 거절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한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권력과 그 물질과 그 젊음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도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지옥의 형벌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그 부자 청년이 아멘!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가진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수제자가 베드로일 리가 없어요. 이 청년이 수제자가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함도 못 내밀었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이기 때문에 공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명령을 내릴 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잘 먹고 권세를 누리고 자기 사는 그새에 대해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부르심을 외면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끝났어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죠?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절해서 죽임당하고 인생이 끝나잖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면 생명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0년 갈 것 같아요? 1000년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요한, 마태, 세리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초라한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역사에 이름이 남잖아요. 부르심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기회는 생명의 기회다. 잊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부르심의 기능이에요. 왜 부르신데? 도대체 왜 다윗은 아마사를 불렀느냐? 그리고 불러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왜 모으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부르심의 기능이 정체성의 이 천명이 되니까 정체성을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다윗이 여러분 아마사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마사에게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라는 말은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다윗을 위해서 힘을 합치시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압살롬 편이었고 다윗의 반대자였지만 이제는 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내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라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윗이 이미 총사령으로 임명했지만 유다 사람 중에 누구도 아마사를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저건 완전 낙하산이다. 저놈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저먹기죠. 그냥 유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위하고 있는데 그 자리 가서 다윗을 따르라 라고 하면은 아마사가 정말 확실하게 다윗의 사람이구나. 지금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구나. 이제 아마사는 다윗의 사람,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사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다윗의 오른팔이 됐으니까. 요압 장군을 대신한 총사령관이 아마사구나. 이걸 아마사의 행동을 통해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기회를 놓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숨어서 안 나타나니까 다윗이 신부름을 보냈는데 불러 뭐라 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아마사 저놈이 분명히 또 흑심을 품고 있구나. 그러면 요압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요압에게 다윗이 명령을 안 내리죠. 이미 요압은 제껴놓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사가 안 하니까 아비새에게, 6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요. 자,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 반란보다 더 커질 것 같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사가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세바를 따르게 되는 날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죠. 아마사가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바와 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세바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세바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세바를 제거하라고 보냈어요. 압살롬의 남보다 더 심각해질 거다. 큰일이 날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안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 만나자마자 죽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바나 아마사나 같은 종류인 거예요. 왜요? 다윗이 큰 소리를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숨었거든요. 그러면 세바와 같은 편이 되려고 작정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그 부르심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몰라요. 생명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식구들에게 공포하지 않으면, 천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이 찍혀서 끌려다니게 돼요.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들, 세속적인 요구들을 사람들이 막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욕을 먹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는 시험 기간에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쟤는 기말고사인데도 교회 가는 애니까 뭐 철저한 신앙인인 것 같아. 여러분, 유혹을 할 리가 없죠. 매일 기도하고 만난 애마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야, 술 먹으러 갈래? 누가 그러겠어요? 에? 나쁜 짓 하자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쓸데없는 유혹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의 사람 이렇게 딱 판명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감추고 살아요. 교회 안 다닌 척, 특히 요새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척,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예수님 욕을 하는데도 못 들은 척,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바와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바 죽이러 가는 길에 아마사도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중립지역이 불가능해요. 아마사처럼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견 표명 안 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인류가 사탄에게 당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보암지도 먹음지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 마음이 이제 다 뺏기죠. 그럴 때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꼭 아마사 같은 태도를 취하죠. 뭐라고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중립 지키려고 하는구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안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바로 자기 밥인 줄 아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려 하려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양쪽에서 지금 양다리를 거치고 하니까 사탄은 이건 내 밥이네, 바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죄악의 길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망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 보자마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뱀탕에 마버리지 그러면은 인류가 비극에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하게 했어야지.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데 이게 어정쩡한 죽을까 노로 하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주일날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중의 삶이 죽을까 노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마사처럼 그렇게 비참한 세바와 동일한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기회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능이 뭐냐면요,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게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유다 족속들에게, 자, 다윗을 위하여 모이라 하고 내가 외치는 거, 다윗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다윗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게 되죠.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느 날인가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돼요.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나이팅게일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30살 됐을 때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였던 30살이다. 더 이상은 어린애 같은 짓과 헛된 일을 하지 말자. 주여, 오직 당신의 뜻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30살이 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이제 어린아이 같은 짓 하지 않고 헛된 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겠다. 딱 결단했어요. 그 이후로부터의 나이팅게일의 삶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감동을 일으키는 영웅적인 삶을 삽니다.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의 원리가 뭐길래 여자의 몸으로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까? 그랬더니 그녀가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군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숨겨두고 내놓지 않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만이 아니고 눈떠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내 취미생활, 내 실력, 내 가진 돈, 용돈의 씀씀이까지 내 시간의 짜투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주님을 위해서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죠. 아마사처럼 숨어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 있을 때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리고 벗어나서 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 앞에서 숨어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부르심의 기능이 뭔 줄 안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멸망당해야 되는 자기를,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인 원수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다른 부름받은 삶으로,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삶으로 사명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제거의 대상 1호가 돼버리죠. 그렇게 확실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삶이었어요. 전도인의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느 쪽으로 발길을 돌리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중심이 바뀌죠. 사도 바울이 쓴 불과 몇 편의 편지들이 역사의 위기 때마다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 예가 없어요. 왜요? 바로 부르심의 기능이 뭔 줄 안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모으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요 그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러 모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소리로, 이럴 때일수록 빨간 성경책을 끼고 다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당당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가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때는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어요. 내 몸 스스로. 그런데 세바의 세력이 커질 때는요, 다윗을 위하여라고 외치면 진짜 다윗의 사람인 거예요. 맞죠? 이때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오늘 기말고사인데도 잘 오셨어. 이것도 천명하는 거죠. 오늘 정말 다를 때보다 더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네, 부르심의 기회, 기능, 여튼 정체성을 천명할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의 영광이. 한번 따라오세요. 부르심의 영광. 이것은 소명,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아마사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서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엉거주춤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충격을 받죠. 세바를 따르던 사람들도 아마사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다 발걸음을 멈추죠. 왜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왕을 따르지 않고 머뭇거렸다가 세바 따르다 이렇게 되는구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멈췄었어요. 아마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이 청년은 요압의 사람이니까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며 요압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요압한테 안 맞으려고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근데 이 말은 4절에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한 거였죠. 나를 위해서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그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름 없는, 어쩌면 요압의 몸종인지 하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쫄병일 수 있죠. 계급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옆에서 다윗을 위하여 라고 외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와 하면서 이 청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그 청년의 이 외침이,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 외침이 얼마나 위대한 외침이냐면, 그때 새가 귀합이 되고 다윗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벨성에 세바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금 다윗을 위하여 하고 이 요압의 아비새 군대를 따라서 아벨성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벨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보니까 밖에 자기를 완전히 포위하고 이러다가 저 많은 세력에 의해서 성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했더니 요압 장군이 너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세바 때문이다. 그러냐고 한 여인이 그러죠. 내가 세바의 목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세바 그냥 그대로 내줘서 세바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럼 보세요, 이 한 청년의 외침이 없었다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족속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세바를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이 수가 훨씬 많으니까 이건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새를 귀합하고 사람들을 큰 소리로 모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딱 한 사람 반란자 세바 딱 제거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아요. 그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할 뻔했는데 큰 소리로 다윗을 위해서 불러 모은 이 청년 때문에 그 시대가 구원받게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릴 자리에서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사, 총사령으로 임명이 되고 굉장한 일을 행했던 아마사, 그가 내려놓는 일을 한 이름 없는 청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은 이름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행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소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지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사는 너무너무나 큰 지위를 갖고 있지만 소명을 버리니까 처참하게 길거리에 시체로 버려지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청년이 그 소명을 이어받아서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 모으니까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제가 남다른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큰 소리를 외쳐 사람을 모으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냥 쓰임 받으니까 위대해져 있는 거예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늘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가졌고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떤 사람이 이냐에 따라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없나 결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 선교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윌리엄 캐리. 그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그 많은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는 부르심 앞에 에클레시아 그걸 경험하고 위대해진 거예요.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가고 맞춤법이 엉망인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인류 역사상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을 회심시킨 신앙의 영웅중의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늘 그래요. 세상의 가치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아져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외면하면 아마사처럼 길거리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초라해도 그 부르심을 대신 외치기만 해도 그 청년처럼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가치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부르심, 에클레시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인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하생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는 그냥 낙타 털어 거치고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을 불러 모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로 빈부교체를 막론하고 세례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그럼 세례요한 자체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삶으로 위대해졌어요. 사명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인데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한 사람 그 가족만 살았어요. 누구냐면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사람을 모으고 동물을 모은 사람, 그 사람만 살았어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남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오늘 본문이에요.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는 호텔에서 굉장한 파티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멋진 가정을 이루어도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부름, 에클레시아의 삶. 부름 받은 자의 또 다른 부름을 외치며 살면 가장 미약한 사람도 위대해 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없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삶을 정리하세요. 더 이상 추하게 살지 말고요. 더 이상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 부러워하며 살지 말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에클레시아로 또 다른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세상을 쓸데없이 낭비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인생을 낭비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타락한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존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마사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살은 더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소망을 어디 있는지 당신 하나님께만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오.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